조직폭력배끼리의 집단폭행. 근데 이제 영상을 좀 만나볼 텐데 글쎄요, 지금 아직 21세기에도 이런 감정싸움과 보복폭행이 있는지 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.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범죄 조직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사실은 군산에 있는 양대 조폭 간의 어떤 범죄 전쟁처럼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데요. 그러게요. SNS 상에서 이 두 조직 간의 조직원이 설전을 벌이다가 이게 단초가 돼서 그랜드파에서 8월에 백악관파 사람의 이 조직원 개인간 폭행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백악관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. 예. 상대파 집까지 찾아가서 단체로 여러 명에서 찾아가서 보복폭행을 했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상대파에서는 운영하는 주점을 또 습격해서 길거리에서 조직원을 폭행하면서 예. 범죄가 번지게 돼가지고요. 지금 관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상태입니다. 그럼 경찰도 이제 보강수사를 하고 어쨌든 또 다른 수사 보복 피해까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. 그랜드파와 백학헌파. 예. 웃을 일은 아닌데 참 글쎄요.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저렇게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. 기소된 조직폭력배 간의 폭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